미국의 상원 협상 중단이 글로벌 시장에도 악재로 영향을 미친 만큼 우리 시장에도 그러한 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점들을 체크 포인트로 짚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정우창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33거래 연속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코스피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2040선. 어제장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전일 코스피는 20포인트가량 상승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앞두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33일째 매수세를 지속하였으며 기관과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운수 장비와 화학, 철강, 통신, 증권 업종 등이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 약한 모습을 보이며 강보합 마감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장세가 외국인이 주도하는 대형주 중심의 장세라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적으로 이끌어줄 매수세가 약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업종으로는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네. 하원에서 이 부채 한도 증액안 표결이 연기가 연기. 됐는데요. 이 표결이 통과가 됐어야지만 상원과의 합의도 네.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협상 난항이 되는 모습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아니요, 어제 저희 시장에 있었던 환율 문제도 함께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루에 4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난항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지금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비해서 원화 강세를 지금 촉발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불안 네. 심리까지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원달러 자체는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장에는 1066원 80전까지 내려갔던 흐름, 1070원대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럼 오늘장 전략부터 좀 세워보도록 할까요? 오늘장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금일 우리 증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일 뉴욕 증시를 참고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다시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금일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조정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은 견조한 외국인의 매수세를 바탕으로 뉴욕 증시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그보다 투자자들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은 현재 코스피의 지수 레벨인데요. 전일 상승으로 코스피가 2001년 8월 이후 2년 이상 지속된 박스권 상단인 2050선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긍정론적인 입장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이 레벨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스권 상단인 지금 지수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우호적인 유동성인 환경과 글로벌 경기 개선에 의해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미국의 부채 협상 관련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시장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의 힘겨루기 양상과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 듯하여 금일장을 비롯해 당분간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이 잠시 쉬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내주셨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는 장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종목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외국인을 통한 수급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은 대형주의 실적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수급이 살아있으며 실적 또한 양호하거나 턴어라운드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주의 저점 매수 전략이 괜찮을 듯합니다. 최근 수급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기계, 건설, 섬유유복, 운수창고에 수급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실적 측면에서 3,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상저하고의 국내 경기 흐름을 실어주고 있어 시차를 두고 실적 전망에 대한 시장 센티멘트도 개선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수급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 중에서도 운송, 화학, 반도체의 경우 4,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업종들을 주목하며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정우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